초대석에 네 번째 출연하고 계시고요. 많은 출연자분들이 한두 번 오셨을 때는 한 편만의 캐리를 하면서 끝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 번 촬영했는데 세 번 모두 한 판 캐리하고 끝내는 해결사. 롤 최고 랭킹이 몇 등이시죠? 그러게요. 기억이 안 나요. 3등이요? 아니 3등 아니에요. 그거 아마 뭐 장일 랭킹이 3등인가 그런데 그 장일 랭킹 아무 의미 없고요. 3등은 절대 아니에요. 네. 거짓말로 아 저 3등입니다 이러고 하고 싶은데 그럼 또 탈로 나니까 네. 챌린지 3이 아닙니다. 이때가 아마 렐 랭킹 3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렐 장인분 하면 저는 이제 이분밖에 안 떠오릅니다. 김상훈님 너무 좋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리워크가 됐잖아요. 하나 말씀드리면 되게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옛날 리워크 전이 솔직히 약간 더 그립네요. 난이도가 지금보다 좀 더 높았었는데 근데 리워크 되고 난 후에는 모든 사람이 잘 쓸 수 있게 약간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난이도 면에서 내려갔어요. 이제 밴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쓰고 나만의 작은 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다 쓰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좋은데 싫어요. 뭔지 압니다. 네네네. 그냥 홍목병 있나요? 네. 아니요. 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또 있어요? 렐이 지금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버그가 좀 있어요. 아 맞아. 버그 있다가 하셨잖아요. 네. 큐 플래시가 되거든요. 이 친구가 방향이 저는 이쪽 을 보고 썼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나가는 버그가 있어요. 한 10번 쓰면 3, 4번 그래요. 에? 갈동 조건을 하나 아는 게 있는 게 보여드리면 잘 보셔야 됩니다. 갈동 조건이 뭐냐면 벽을 끼고 큐플래시를 쓰면 무조건 삑사리가 된다. 100%로 이게 큐플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플래시 큐예요. 속도 차이가 훨씬 나죠. 훨씬 빠르죠. 네, 벽을 끼고 있죠. 여기 있는 상대편한테 스킬을 쓰고 싶어요. 네. 벽 꼈죠? 보이셨나요? 어? 봐봐 이렇게 꺾이잖아요. 무조건 안 맞네요 아예. 네 안 맞아요. 다른 벽도 제가 보여드리면 보기 안 나는데 네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편하게 말하면 XXX같습니다. 진짜 XXX같습니다.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제발요. 버그 수정을 해줬어요. 아 이거를? 네, Q 플래시로 고쳐줘야 되는데 플래시 Q를 고쳐줬어요. 다시 봐봐 이게 이렇게 간다니까 이 신 캐릭터예요 이게. 아 그러네. 아 좀 얘기하니까 또 다시 감정이 올라오는데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면 맨 처음 리워크 됐을 땐 괜찮았어요. Q가 속도가 맨 처음 너무 느렸거든요. 너무 느리니까 패치를 해줬어요. 좀 빨라지게. 그때 이후로 생긴 버그거든요. 아 Q 플래시를 썼는데 이상하게 나가길래 저한테 막 미아핑이 찍히는 거 생존피하고 렐 뭐하냐 난 제대로 썼는데 상처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난 진짜 억울하고 막 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좀 이기는 구도에서 지는 구도가 많이 나와서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벽을 끼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평지에서 터질 때가 있거든요. 평지에서도요? 네. 근데 이건 발동 조건을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알려주세요. 갑자기 터지는 거구나. 근데 이건 몰라요. 플래시 쓰면서 이렇게 세게 각이 나와요. 네. 근데 저는 기도를 해요 이제. 제발 버그 터지지 마라. 여기서 이제 버그 안 터지면 아싸 이러고 버그 터지면 아 씨발 이래요 막 진짜. 아니 뭐야 나 여기 마우스 계속 있었잖아. 이거 버그예요 버그. 렐 하시는 분들 팁을 드리자면 벽을 끼고 있는 상태 때는 뭐 W가 있으면 그냥 W 이렇게 쓰시고요. Q밖에 없다 하면 그냥 플래시 Q 하세요. 플래시 Q는 절대 삑사리가 안 납니다. 플래시 Q거든요 이게. 아 그리고 하나 또 짜증나는 게 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렐이 바뀌고 앞으로 가지는 판지 있거든요. Q를 쓰면 Q 써볼게요 그냥. 보이세요? 어? 이걸로 상대 스킬을 씹을 수 있었거든요. 이 타이밍 잘 맞춰서 블리츠 그랩을 썼으면 여기 Q를 쓰면 안 끌렸어요. 블리츠 그랩. 스타 W 쓰는 느낌으로 쓰면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또. 점선 배치. 제가 이거 말한 이유는 이게 굳이 이러면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네. 그러면 없어든가 이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워크된 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화 뭐 마스터 엄청 많습니다. 문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리워크 되고 하나 좀 바뀐 게 있다면 이거거든요. 생명에서 이 생생을 많이 안 들었어요. 이게 터트리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추세였는데 리워크가 되고 이제 Q에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PC가 많이 없으면 지는 게 좋습니다. 저 옛날에는 막 실드 뺏는 거 아니었어요 Q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 써 있네. 기절을 써야 되는지 이게 보호막 타겟을 써야 되는지 약간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웬만하면 기절 용도로 쓰는 게 낫긴 한데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칼리 킬 먹었네. 망했네 진짜. 1레벨 때 이렇게 요즘 뭐 옛날도 그랬는데 이렇게 내려있는 게 좋은 게 지금 공속이 빨라져 있거든요. 그 방마저 늘잖아요. 네. 내려와 있으면. 네 근데 그게 이번에 너프 먹어서 살짝 안 좋아지긴 했는데 가. 아니 나 이거 그 첫판이에요 오늘. 아 미안해 아 원딜아. 아 나 진짜 나 이러고 싶지 않았어. 아 나 진짜 쓰레기 같네 나. 어? 어? 아 실드 막 이걸 노려! 이게 김상훈이야. 아 바보 연기 어땠어요? 맹군 줄 알았어요. 저 자신도 속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 먼저 안 사고 신발부터 사셨네요? 신발 산 이유가 그냥 돈이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400원 있으면 루비 수정 살 거예요. 아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스킬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살인마냥 연결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없어졌죠. 네. 평타나 그리고... 뭐 스킬 강화죠. 뭐 알리스타랑 렐 구도가 서로서다 할 만한데 알리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약간 선빵 싸움을 렐한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가리 공포의 쓴맛 이러고 빼요. 어 잠깐만 다 왔다 얘들 잠깐만. 어? 뭐 큰 싸움인데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이게 미드가 안 와서 빼야 돼. 여기서 살짝만 박아봐야겠다, 이러면. 자, 근데
좋아요.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니까 형이 이제 보여줘야지. 어, 에어버스. 어, 스톤 넣었어요. 스톤 넣었어요. 사이버스까지 나이스. 잡을 수 있나? 잡으면 나. 아, 비고 좀 후달리지 않아? 어? 아, 그래. 나 좀 후달려 보였어, 너. 자, 이거 잡았죠? 그래서 중가 W 점화. 자, 죽었죠? 오케이, 나이야! 오케이. 봐봐. 집 가서 템 타고 뛰거든요. 아, 근데 리워크 이전이랑 템 스트리나 뭐 이렇게 바뀐 게 있나요? 원래 솔라리 전역 값주만 갔는데 네. 요즘은 이게 좀 밸류가 많이 좋더라고요. 미덕을 좀 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뭐 이거 두 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솔라리나 전역 값주. 근데 예능은 2선마가 좋습니다. 2선마? 이게 원래 같으면 W선마 했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냥 2선마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올리면 뭐가 좋은데요? 이속이 빨라집니다. 단순하게 그냥 있으면 이거 이 이동 500까지 오르네? 이거 대가리 빡! 네, 이런 식으로 생샘도 터지죠? 이거 생명의 샘 이랬어 들어온 거예요. 자, 천천히 괜찮아요? 여기서 물 벌어주고 천천히 상대원들 벌어주고 원딜 이속 주고 네? 하면서 이제 알리한테 살짝 받고 알리 점화 받고 와 미쳤다 칼리 칼리 궁 맞아줄 생각하고 와 방금 미쳤다 스킬 분배 씨. 어? 근데 이거 이거 알리부터 보면 돼요 그냥. 자, 알리 죽었죠? 죽었다. 자, 여기서 비행 오니까 살짝 여기서 빼면서 네? 빼면서 바보 인척 또 바보 인척. 네, 이제 대포 하나 먹고 네? 자, 바보 연기. 자, Q, W. 오, 잠깐만 전멸 썼네. 이 정도 괜찮아요. 바보인가요? 전멸 썼잖아요. 아, 그죠. 아니 화낸 거 아닙니다. 아니 억울하잖아. 아이고 전멸 썼는데 이거 어떻게 맞춰요. 레벨 황제다. 발끝 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리가 저렇게 박은 순간 네. 그냥 커버 쳐주면 됩니다. 야, 약간 후달리지 않아? 이거 잘 진짜 위험하다. 알리스타 누가 봐도 돌고 있죠? 그죠? 자, 있어가지고 이속 증가. 아, 이래서 이가 좋구나! 이가! 가야 형? 비에고가! 오케이, 에어본. 여기까지 대만하지 않나? 아, 안 되겠다. 네. 아, 그리고 방금 이게 플래시 Q를 쓴 겁니다. Q 플래시 아니에요? 버그날까봐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아, 버그나면 큰일 나니까. 네. 여유로울 땐 차라리 플래시 Q. 네. 어쩔 수 없이 버그날 거 감안해가지고 쓸 땐 그냥 Q플 쓰는 거고. 네. 참 게임이 같아요. 아, 왜냐면 이게 가챠 게임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이러면. 네, 그 맞아요. 노래서 메이플을 하고 있으니까. 아, 와드핑 뺏겼네. 왜 이렇게 빨라지? 졌나봐요, 아직. 아, 늙기 싫다. 다운주 해봐. 비고야 해봐. 붕! 그렇지, 흡성대법 쓰고 비고 그렇지! 방금 나이스. 저 아무것도 안 한 거 같죠? 뭐 했어요? 내가 일단 대포 하나 먹고 생각해 볼게요. 아무것도 안 한 거 같죠? 일단은 내로내 어떡하지 이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아,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갱킹입니다 여러분들. 애덤 스미스. 여기서 큐 살짝 받고 예, 칼리. 와, 이러면서 칼리 자, 칼리까지 묶어주고 네, 잡았어요. 아니 스킬을 진짜 무슨 여덟 개처럼 쓴다니까요? 여기서 대가리 콩! 뭐지? 야, 맞짱 떠? 아, 봐준다. 와, 근데 이를 찍다 보니까 이속이 말이 안 되네. 네, 상대한테 다가갈수록 더 빨라지거든요. 밑에 아, 볼베 Q마냐? 네, 그래서 이게 또 신발 2티어를 빨리 뽑은 거예요? 네, 아, 근데 저 원래 그 서포터들은 2티어 신발 좀 빨리 뛰는 게 좋긴 합니다. 원래 여기서 W 좀 아낄게요. 칼리가 좀 이게 어쨌든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원딜이 물렸을 때 우리 원딜한테 붙는 게 아니라 상대 원딜한테 달려가는 게 좋네요. 네, 그쵸? 잠깐만요. 네? 오, 실드. 아, 이거 근데 망했다. 이거 알리가 궁으로 잘 버텨서. 이거 알리 사기 아니야, 이거? 더 사기 왔어요, 더 사기. 쌉사기. 그렇지. 아, 하여튼 얘기 이어서 하면은 상대가 방금 다 해서 서포터한테 스킬을 쓰는 것보다 무조건 원딜한테 약간 압박을 주는 게 좋긴 해요. 오호, 민견이 와들어봤네, 요즘. 예. 와, 근데 이 스킬 마스터 해야 되네. 이거 슈렐리아를 계속 달고 다니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슈렐리아 빌드도 제가 가봤거든요. 스낵입니다. 네. 왜 말을 타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말탄 수준. 진짜 약간 해커링 같죠? 이거 레리 좋은 게 정글모 추뎀이 있거든요. 여기서 E 쓰고 Q 쓰면 데미지 500 박히는 거 보이죠? 이게 원래 1000까지 박혔어요. 이게 좀 너프 먹긴 한 건데. 아, 너프 먹은 거예요? 네, 이게 너프 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코어 뭐 갑니까? 아, 버려, 이미 시체야, 버려. 아, 저희가 턴을 너무 많이 썼어요. 여기 싸우면 안 돼요. 일단, 미덕 뜨고 이 코어는 스위피거나 약간 마뎀 있잖아요, 잭스도. 이러면 약간 좀 심해나 가면 이런 거 가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초시계를 좋아해서 초시계를 가는데 돈이 애매하니까 일단 유지성 살게요. 네? 돈 되는 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상대 조합보고 그냥 심연에 가면 아니면 김액? 이런 쪽 가긴 해요. 아, 이거 뭐 탱키하네요, 이제. 아, 절대 안 죽어요. 어?
오늘 게임 가버렸는데? 오늘 기록을 깨시는 건가요? 전 이길 자신 있습니다. 라인전 이후에 렐이 그냥 계속 원딜이랑 다니면 되나 봐요. 비드 라인을 같이 봐주고 약간 돌아다닐 수 있으면 돌아다니는데 이거 보죠. 갱킹 각은 함께 계속 참여해주고 옛날 렐은 느려 터졌잖아. 근데 얜 진짜 빨라요 이제. 네? 여기서 W 아끼는 이유가 잭스가 뭐 전멸을 쓸 수도 있고 뭐 Q를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안 쓰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병평해주고 니코 미쳤고 어, 니코 너무 깔끔했다. 여기서 붕 W 태명을 묶고 쓰면 구급기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달다. 아 반응 늦었다. 까비 네. 아 늦기 싫다. 그러니까 방금 3살만하고 젊었어도 바로 반응했는데 W를 쓰면서 궁을 쓴 건가요? 아니요, 완전히 딱 달라붙은 구조였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W 알보다 궁 W가 낫습니다. 궁 W가 채공 시간이 살짝 더 길어요.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면 그냥 W 내려있어요. 한 명 확실하게 타깃 찍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있다가 이제 이 평타를 정확한 한 명을 타깃팅해서 와우 신기하네. 전멸 썼거든, 눌렀거든요. 네. 아 몸이 무거워서 그랬나? 아니, 그, 아 늙기 싫다. 네, 네. 아 이게 오! 아니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럼 초식에 나름 그래도 맛있게 쓴 겁니다, 이 정도면. 네. 아 근데 전멸 안 쓴 게 오히려 좋았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살아봤자 의미 없고. 그럼요. 네. 이거 살았잖아요. 방금 사이렌스 공격 다 같이. 아 이거 누른 거예요? 네. 쳤다. 네. 그것까지. 아 그러니까 챌린저면 이런 것. 아, 이것까지 봐야 돼요? 봐야죠. 아 이래서 챌린저 3등이었구나 아까. 아싸. 니코 캐리. 와. 더 하나요? 아,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충분하나요? 너무 잘하셨죠. 또 말은 쫑이에요? 네. 오늘 또 야무지게 배운 것 같습니다. 아, 네네. 피치에서 방송하고 계시고요. 네네. 놀러오실 분들은 멜사운 치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오늘은 여기서 컷!